간장 불고기를 만들 돼지 앞다리살을 좀 준비했습니다. 저는 한 500g 정도 준비를 했고요. 두 분에서 드시기에 딱 좋을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일단 정육점에 가서요. 좀 얇게 좀 썰어달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한 2mm에서 3mm 정도로 추천을 해드리고요. 너무 또 1mm로 너무 얇으면요, 고기가 부서져 버려요. 취향에 따라서 뭐 삼겹살이나 목살, 지방이 없는 게 좋다 하시면은 뭐 등심이나 안심 같은 걸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일단 저는 그냥 카레 한 두께 정도로 한 3cm 정도 먹기 정도로. 좋게. 네. 원래 고기도 칼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좀 막 짝짝 찢는 것도 괜찮거든요. 아, 그것도 괜찮죠. 네. 그게 더 좋다는 거 모르고 전 손으로 그냥 막 찢었어요.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오히려 타고난 천재인 거지. 나 혹시 타고난 요리사? DNA가. 자, 일단 저는 칼로 손질을 해놨고요.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간장 불고기나 이런 거는 솔직히 살짝 누린내가 나서 좀 거북할 때 있거든요. 잡내라 그러죠, 잡내. 네. 잡내. 네, 그래서 제가 이 연구와 여러 차례 실험을 통해서 정말 간단하지만 대단한 걸 준비를 했습니다. 잡내 없애는 방법? 뭐지? 자, 일단은 돼지고기를 숙성시키는 겁니다. 숙성? 고기를 숙성시켜요? 네. 일단은 이 숙성의 개념이요. 네. 사실은 굉장히 좀 오랫동안 하는 게 그러니까. 포인트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육류는 숙성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집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은 좀 단기간에 숙성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30분 안에 할 수 있는 숙성을 30분 숙성 보여드릴 겁니다. 이야. 30분 숙성해서 숙성의 효과가 날까요? 숙성을 30분이 가능하다고요? 비법은요, 바로 소주와 설탕입니다. 소주와 설탕. 소주와 설탕입니다. 네. 아니, 이보은쌤, 이렇게 네. 보통 숙성하는 경우도 있나요? 보통은 이제 청주 또는 맛술. 네. 뭐 어떤 분들은 와인을 정말 넣기도 하는데요. 네. 이 소주에다가 설탕을 넣게 되면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빨라져요. 단축이 되죠. 어떻게 숙성이 되느냐? 고기가 부드러워지면서 고기에 잡내가 하나도 안 나도록 숙성이 되죠. 왜 이런 걸 몰랐죠? 지금 그런데 그게 중요한 건 소주 넣고 설탕만 넣는데 30분에 이렇게 숙성이 된다면 안 할 이유가 없죠, 우리가. 네. 뭐 24시간도 아닌데. 그런데요. 뭔가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간단히 간단한데요. 먼저 소주 한 큰술 반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설탕 반 큰술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그냥 하지 마시고요. 물을 조금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물에? 자, 물을 물도 두 큰술. 자, 그리고 자, 이렇게 넣고요. 잘 떼서. 저게 잘 안 떼주면 고기가 얇아갖고 그 사이에 양념이 안 배서 딱 그 부분만 맛없을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네, 임장 제자예요. 언제? 임장 제자예요. 지금 보시면은 액체가 아예 없어졌죠. 네. 어? 네. 그러네. 사실 이것보다 이상 넣어주시면 약간 흥건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넣어주시면은 적당히 고기에 스며들어서 훨씬 더 촉촉한 맛과 그리고 부드러운 맛을 낼 겁니다. 야, 숙성 별거 아니네. 저건 뭐 아주 쉬운 거네. 이렇게 버무린 뒤에 30분 숙성시켜주세요. 사실 봄철 되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위장도 지쳐요. 소화 잘 안 되죠? 맞아요. 괜히 뭐 화병 비슷하게 가슴 답답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로 물질이 안 나가고 몸에 열이 꽉 차 있으면 열은 위로 가요, 밑으로 가요? 위로 가죠. 위로 열이 꽉 차 있으면은요, 여기도 뻐근하고 치고 뒷골도 꽉 치고 오르면 눈이 이렇게 나오죠. 네. 좀, 이런 분들께 저는 개인적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권해요. 왜냐하면 돼지고기가 차가운 착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몸에 있는 이제 피로 물질을 해독하는 청열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엔진 뜨거운 걸 식혀주는 냉각수 역할처럼 우리 몸을 식혀주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돼지고기가 비타민 B군 폭탄이에요. 봄에 뭐 우리 봄 별 미뿐만이 아니라 봄철 우리 몸을 지키는 방패막이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독 같은 걸 좀 풀어주나 보다. 자, 그리고 양념장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보통 불고기나 이런 거 하시면은요, 그냥 뭐 간장 넣고 다진 마늘 이런 거 넣고 섞어서 쓰시잖아요. 네네. 저는 오늘 양념장을 한번 끓여서 사용할 겁니다. 끓여서? 끓여서. 양념장을 끓여서. 첫 번째로 중요한 게요, 저는 바로 이 대파예요. 불맛! 네, 불맛을 내기 위해서 대파를 아주 세게 구워줄 겁니다. 아, 구워줘요? 셰프님, 파 기름인데 송송 썬 게 아니네요? 네. 근데 저는 오늘 파 기름보다는 그 파가 구워지면서 나오는 그 맛을 쓸 거예요.
파가 또 구워지면 맛있죠. 단맛이 나죠. 그렇죠. 기름보다 네네. 파의 맛을. 근데 이게 그냥 파는요 단맛이 대부분인데 네. 구운 대파는요 또 맛이 다릅니다. 네.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기름을요 뭐 한 큰술 정도만 넣어주시면 돼요. 조금만 넣어주셔도 돼요. 네. 네 그리고 5-6cm로 자른 대파 한 대를 넣어주세요. 저 고소 모두 진짜 맛있거든요. 고기랑 먹으면. 야 소리 봐라. 아 진짜 파도 뿌리부터 발끝까지 버릴 곳이 없어요. 그렇죠. 뿌리도 또 육수 낼 때. 그렇죠. 오늘은 정말 타듯이 진한 갈색이 나는 게 목표예요. 아. 셰프님, 이거 태우듯 굽는 이유가 있나요? 요 파를 일단 한번 저렇게 우리 신장처럼 태우듯이 해서 익혀서 맛을 내면 간장 불고기 맛이 굉장히 진하면서도 단맛이 확 올라오죠. 와. 향도 깊어지겠다. 예, 이렇게 하면은 어떤 맛이냐면 그 우리 닭꼬치구이 꼬치. 네. 그게 네. 대파가 약간 그거 저도 돼야 맛있어요. 맞아요. 그 네. 맛이에요, 그 맛. 네. 저거랑 그 닭살이랑 같이 그치, 먹으면 진짜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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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꽂아 가지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물 한 컵을 넣고 부어 주시는 거예요. 물을 어머. 육수처럼 그러니까 육수 느낌인 거예요? 그 파로 끓인 육수지만 기본적인 향이 완전 달라져요. 네. 자, 그리고 여기에 다시마. 다시마 5cm짜리를요, 한 장만 넣고 네. 한 1, 2분 정도만 끓여주시면 돼요. 네. 와. 다시마에 감칠맛까지 더해진다면 과연 어떤 맛이? 자, 이제는 많이 졸았는데요. 이 상태에서 간장을 넣을 거예요. 네. 간장은요, 3큰술. 3큰술. 넣을 거고요. 그 진간장인가요? 진간장 넣을 겁니다. 네. 네. 그리고 맛술 2큰술. 맛술. 설탕을요 1큰술 넣어줄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감칠맛을 내주기 위해서 저는 네. 액젓이에요. 멸치 액젓을 멸치 액젓. 네 3분의 와. 1큰술만 넣어줄 거예요. 조금만 넣으면은 이게 또 익으면 또 맛이 확 달라집니다. 네 멸치 액젓. 자 그리고 여기에 생강즙. 네. 생강즙은요 4분의 1큰술. 생강즙 넣으면 정말 맛이 월등해지죠. 진짜. 넣고 안 넣고 다르지. 와. 생강이 들어가면 좀 고급스러워질 것 같아. 그렇죠. 양념장이. 자, 그리고 이제 불을 꺼주시고요. 네. 여기에 후춧가루 약간과. 후춧가루. 후춧가루 약간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불고기에는 참기름 좀 넣잖아요. 네. 참기름 3분의 2큰술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저 양념 진짜 맛있겠다. 네. 저 양념은 뭐. 오늘은 제가 양이 적지만 집에서 하실 땐 좀 더 양을 많이 하신 다음에 냉장고 놓고 보관하시면 돼요. 아 그렇구나.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네. 한번 걸러줄게요. 끓여서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끓여서. 그 건더기는 안 쓰나요? 네, 요거 대파는요. 네. 나중에 다른 요리에다 쓰셔도 되고요. 네. 근데 사실 양 간이 굉장히 많이 배어 있는 상태라서 네. 네, 빼고 사용하겠습니다. 아, 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아무래도 대파에 가지고 있는 즙까지 같이 넣으면 너무 좋겠죠. 네. 꾹꾹꾹꾹꾹. 저거 진짜 좀 많이 만들어 놔야겠다. 자, 이제 돼지고기가 잘 숙성됐는지 한번 볼게요. 네. 자 일단 부드러움이 달라졌어요. 네 그리고 야들야들해졌습니다. 야들야들해졌다. 네. 야. 왜 그리고 고기를 이렇게 앞에다 두면은요 네. 특유의 그 돼지 향이 착 올라오거든요. 네, 네. 일단 그 향이 없어요. 아. 진짜? 네 잡내 걱정 끝입니다. 진짜 30분만으로 잡내 걱정 끝. 정말 초간단 숙성 방법이네요. 와.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간장 불고기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네. 네. 자 먼저. 이 팬에 숙성시켜 놓은 돼지고기를 한번 볶아 볼게요. 네. 네. 자, 뭐 기름 당연히 안 둘러도 되고요. 오. 야, 소리 좋다. 고기 소리 언제나 옳다. 아. 야, 저것도 좀 그래요. 사실 저희 고기 넣을 때 진짜 양념을 다 한 다음에 이렇게 볶는데 고기를 먼저 볶고 그다음에 양념을 그쵸. 투입한다는 것도 조금 좀 되게 새로워요. 좀 특이해요. 좀 따르놀까 봐 양념이. 그렇지. 되어 있지 않고. 사실 고기를 양념하기 전에 이렇게 충분히 가열을 하면 고기 맛이 훨씬 더 고소해져요. 단백질은 가열하면 가열할수록 이렇게 고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양념하기 전에 고기를 먼저 충분히 익히면 맛이
훨씬 고소한 맛도 나고 진짜 고소해요. 이 향. 아, 향 돼지고기 향. 자, 그리고 양파채 한 개 정도. 간장 불고기 양파는 필수예요, 필수. 필수죠, 필수. 같이 건져 먹어야 됩니다. 네. 아무래도 양파가 들어가면은 네. 단맛도 많이 올라가고요. 네. 씹는 맛도 굉장히 좋아서. 그렇죠. 그래서 양파도 보통 재울 때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면은 네. 그 특유의 양파 식감이 사라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나중에 넣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준비해놓은 양념장 있죠? 네. 양념장을 쫙 가장자리부터. 와. 가장자리. 와. 기대된다, 기대돼. 야, 저 양념은 들어왔다, 이제. 오. 지금부터 센 불로 해서 이 양념이 고기와 배이면서 양념이 좀 사라질 때까지 살짝 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양념장을 뒤늦게 넣어도 충분히 그 돼지고기에 양념이 배이나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게 이 양파가 양념을 또 먹잖아요. 네. 그래서 양파를 함께 먹었을 때 아마 간이 적당하겠죠. 양파에서 즙이 네. 또 나오면서. 그 식감이 되겠다. 무조건 하나 다 통으로 넣어야 되겠다. 자, 그리고 보통 이 고기에 빠지면 안 되는 재료가 하나 빠져 있잖아요, 지금. 잠시 후 봄의 산뜻함을 더할 간장불고기 비법 재료가 공개됩니다. 자, 그리고 보통 이 고기에 빠지면 안 되는 재료가 하나 빠져 있잖아요, 지금. 마늘? 마늘. 맞아요. 네, 오늘 마늘을 좀 많이 넣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늘 8알을 이렇게 편으로 좀 썰었습니다. 지금 다 조금 조금씩 달라요. 약간 순서가. 네. 그러네. 네. 네. 재밌다. 조금 마늘을 익혀 먹고 싶다면 조금 더 일찍 넣어서 다 익히면 되는 거죠? 그렇죠. 취향껏. 네, 취향껏. 오늘은 이 고기의 식감도 중요한데 마늘과 양파가 딱 좀 뭔가 아삭한 느낌이 살짝 들면서 네. 이게 상추 쌈을 했을 때 잘 어울려요. 아, 맛있겠다. 네. 아, 근데 저 색깔을 위해서 뭔가 하나가 좀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뭔가 좀 아쉽죠, 색깔이. 예, 약간 그래서 느낌? 네, 홍고추 넣을 거예요. 아, 아, 홍고추. 홍고추 두 개 정도 넣어서요. 네. 한 스푼 볶아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다르다. 아, 자, 이제 한번 싹 볶아서. 진짜 맛있는 백반집에서 나오는 간장 불고기 같아요. 그러네요. 근데 그 백반집에 나오는 양념이 되게 진하거든요. 좀 약간 자극적일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게 은은한 색깔로 해갖고. 양념이 진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고기를 오랫동안 재워놓으면 색깔이 굉장히 네, 진해져요. 그랬던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백반집에서는 미리미리 재워놓고 그냥 그렇죠. 볶기만 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네. 저거는 그냥 저는 솔직히 숟가락으로 퍼먹고 싶어요. 아유. 고기도 얇고 숙성돼서 부드러우니까 식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네. 달걀 노른자 딱 찍어가지고. 와. 아, 네. 달걀 노른자 찍어 먹어야 돼. 맛있겠다. 아, 이거 뭐 향과 비주얼이 장난이 아닌데 우리 신장 신 셰프님 네. 시식 빨리 한번 해보죠.